안녕하십니까. 양대영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4일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불의한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뉴스라인 제주 양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좌파들의 윤석열 탄핵 시도 막을 후보는 조원진 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후보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24일 휴일을 맞아 대구 두류공원에서 시민께 인사하고 출석 소속교회인 봉산교회에서 성희숙 여사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달서구민께 인사드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좌파들의 총공세로 인해 국민이 원하는 계획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좌파들이 선동과 용기 내서 싸울 수 있는 정치성이 확실한 조원진이 달서병이는 딱 제격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후보는 민주당 출신 좌파 정치인을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하고 박원순 시장의 장래 부위원장을 맡고 이념적으로 좌파 교수를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죄 없는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강북 좌파 스타일은 대구 정치인으로는 맞지 않다면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의 대통령 탄핵을 선동한 사람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좌파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우회적으로 국민의힘 권영진을 직격했습니다. 또한 조원진 후보는 이번 총선은 우리 공화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이 아니다. 좌파들의 눈치만 보며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는 선거라면서 조원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좌파들이 탄핵 음모를 저지하고 국민이 원하는 3대 개혁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조원진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는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 유튜브 가세현 김세희 대표, 그리고 전국의 우리공화당 당원, 대구 달서병 유권자 및 지지자 약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개소식 인사를 통해 대구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멋진 대구와 달서구를 물려주어야 한다면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구와 달서구의 가치를 높이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출마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조원진 후보는 그동안 보수 대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국민의힘의 통합을 적극 제안했다면서 달서구민께서 지지해 주셔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과 동시에 바로 국민의힘과 통합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조원진 후보는 지금 좌파 정치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조원진이 붉게 물들 국회를 반드시 용기와 지혜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원진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대구는 무려 4.15%포인트 폭락했다. 또한 대구는 미분양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이러한 대구 부동산 참사에 대해 정책을 추진했던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우회적으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후보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가진 것 없으나 깨끗하고 성실한 민초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원진 후보는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8명을 발표하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조원진 후보는 출마 선언 후에는 달서구 관내의 전통시장 등을 찾아서 달서종합시장 등을 찾아서
달서 구민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무지막지하게 불의한 자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이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대영 TV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 제주 양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